화이트로. DP 80에 60 플러스 120회 에스프레소 한 편입니다. 샘플링했어? 네. 산소 우리 두 잔. 오방이, 잠깐 나 좀 보자. 선생님, 나한테 자꾸 뒷모습 보이지 말아요. 이제 다시 제자리로 온 거니? 전 제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도 몰라요. 공부는 잘 돼가? 이제 그런 식의 질문도 사양해요. 난 이제 선생님과 완전한 타인으로 살아갈 거예요. 네 뜻이 그렇다면은 존중해 줄게. 내가 진짜 원하는 뜻은 존중해 줄 수 없으니까 뒷껍데기만을 존중해 주시는군요.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. 난 네가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야. 단지 난 내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충실하고 싶은 것뿐이야. 그게 유혜린 선생인가요? 그거였어요? 선생님이 지키고 추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였어요? 난 사랑은 타협하지 않아. 어디 다른 건 타협하나요?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유혜린 선생도 선생님과 같은 생각인가요? 뭐 차차 발전하겠지. 선생님과 난 둘 다 바보예요.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나 싫다는 사람 포기하면 그만인데 그게 잘 안 돼요.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혀야겠다 라고 다짐하지만 선생님 얼굴 보면 다시 희망을 가져요. 방희야, 우리는 친구로 잘 지낼 수 있어. 제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요. 선생님과 친구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어요. 적선한테 꺼낸 친구라는 말 정말 듣기 싫어요. 진단 빨리 나와서 애가 고생 덜했지 뭐.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? 아, 방희야, 너 우리 소아과 와라. 싫어요. 왜? 선생님 때문에 싫다고 하면 화내실 건가요? 전 선생님 저한테 잘해주는 거 정말 싫어요. 어디 가? 집에 가요. 오늘 오프야? 아니요, 자주 가요. 잠깐만! 그냥 가면 안 돼.
From Vegas to nowhere.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've been. A coffee machine that needs some fixing. In a little cafe just around the bend.넌 나한테 두 가지 해명할 게 있어. 첫 번째는 내가 호유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고, 두 번째는 그래 이건 내 느낌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넌 나한테 적대감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것 같다. 내가 그렇게 얄밉게 행동을 하니? 제 질문에 대답하면 저도 말씀드릴게요. 백현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?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.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. 제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요. 충분한 대답이 됐니? 그래 그럼 이젠 네 차례야. 전 선생님 질문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어요. 아니 그건 억지야. 백현희 선생님도 선생님을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나요? 백현희 선생님하고는 난 맞질 않아. 난 그 사람의 안락한 배경이 제 마음에 안 들고. 네? 우리 집 얘기했니? 우리 오빠 얘기? 내가 왜 수학과를 선택했는지 아니? 의사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, 그건 처음부터 내 선택에선 제외된 것들이었어. 오빠를 묻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숨죽여 눈물 흘리던 아버지가 혜린아, 넌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선 안 돼. 우리 다 같이 네 오빠를 잊어서는 안 돼. 이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었어. 그날의 아버지의 음성과 손의 촉감을 난 아직도 기억해. 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랑을 하고 싶지 않아. 내가 원하는 건 단 한 사람이야. 하지만 집안 배경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 알아. 안으로 들어가면 어쩜 그건 핑계일지도 몰라. 하지만 난 이성에 적극적이지 못해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기다리는 거야. 너무 많이 치웠어. 나요. 나 혼자 가를 수 있어요. 괜찮아? 일어나. 고집 좀 그만 부리고. 둘 중에 누구든지 하나는 관둬야 돼요. 그래서 얼굴 안 보는 거라고요. 그래야 끝나거든요.